네, 여기는요, 개족산에 있고, 용화사 바로에입니다. 이렇게, 길을 통행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은 바로, 좌측에,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오게끔 돼 있는데요. 요번 비로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, 이렇게 배수로가 보이질 않네요. 맥혔어요.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요. 이렇게 맥혀 있어요. 자, 보세요. 여기에서 배수로가 토사가 내려오게끔 돼 있죠. 토사가 계곡 따라서 내려와서 이렇게 막혀 있네요. 이게 좀 막히면요, 이 길도 이렇게 넘치게 돼 있습니다. 넘치면 용화사 쪽으로 물이 내려가게끔 돼 있지요. 물이 양에 따라서 피해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. 막히면요. 배수로가 막히면, 자, 보세요. 반대편을 가볼까요? 반대편은요, 이런 모양이에요. 녹강 시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. 저 밑에도 녹강 시설이 되어 있죠. 무슨 물은 스며서 완전히 맥힌 건 아니고요. 조금 맥혀서 스며들어서 물은 현재 내려오고 있네요. 저 밑에 배수로가 보이죠? 녹방 시설.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요. 보면은 여기서 막혀 있어요. 밑에서 물이 내려오는 건 보이는데요. 현재 여기는 물이 없어요. 그것은요, 밑에 배수로가 막혀서 토사 밑으로 물이 현재 내려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자, 토사가 쌓였죠? 저기요. 이 물이 내려오는 곳은 안 보이는데, 저 밑에 반대편에는 물이 내려가고 있죠. 토사가 굉장히 열심히. 한다면, 지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용화사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을 막은 바로 밑에 용화사 가는 길이고요. 이 정도로 있네요. 호텐 운전기자였습니다.